남해 흑마늘이 일본인들의 미각을 사로잡아 수출길에 오릅니다. 일본 홈쇼핑을 통해 판매되는 남해 흑마늘은 지난해에는 완판 기록을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보도에 최강수 기자입니다. 남해 마늘의 연간 생산액은 500억 원 정도로 중요 소득 장목입니다. 남해 마늘은 해풍에 실려온 각종 미네랄을 함유해 맛과 때깔이 좋기로도 유명합니다. 하루에 생마늘 3쪽이나 익힌 마늘 6쪽 정도를 먹으면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남해 흑마늘이 일본인들의 미각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일본 홈쇼핑을 통해 100만 달러어치 수출길에 나섰습니다. 1차로 7톤 1억 6천만 원어치를 컨테이너 작업 후 일본으로 선적합니다. 흑마늘을 상당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냄새 때문에 마늘을 안 좋아하는데 실제 마늘 그대로를 까맣게만 만드는 것을 좋아하고 있습니다. 남해산 흑마늘은 지난 2012년 처음으로 일본에 수출됐습니다. 지난해까지 5억 2천만 원어치의 흑마늘을 수출해 일본 홈쇼핑을 통해 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가공하기 위한 원재료를 집화하는 과정, 또 수출하는 과정에서 수출 상품을 제조하는 업체에서는 굉장히 많이 부담을 느끼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도와드릴 수 있는 방안이 뭔가를 강구를 하겠습니다. 마늘 농사가 농촌 고령화로 단위 생산량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지만 일본은 물론 호주, 베트남 등지의 수출 다변화로 활로 모색에 나서고 있습니다. KNN 최광수입니다.